선수 중에 우승제를 기록하면서 3위로 올라간 아 이영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승 투수예요. 일단 오늘도 너무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원 때문에 오늘도 구승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. 101개 공던이면서 무실점에 따는 게 또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무실점에 대한 기분은 좀 어때요?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라서 좀 기분도 좋고 오늘 또 세혁이 형이랑 수비수 형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고 오늘 또 관중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집에 갈 때 사인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아 오늘 또 구승 기념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영하 선수가 퇴근길에 사인 미니 사인을 해주시겠네요. 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도 기분 좋게 다 해드리고 왔다고 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두 자리 승수 승리가 눈앞에 왔어요. 네. 작년에 몇 승했죠? 10승이요. 10승. 너무 정리가 됐어요. 더 응원해 주시면은 열심히 해서 꼭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즌에 허리 하이를 찍겠네요. 일단 현재까지 패스 봤을 때. 잘 모르겠어요. 그래요. 일단 그런 건 불안 갖지 말고 팬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또 전해주셨으니까 오늘 승리의 기쁨 팀 한번 불끈 딱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베어스 화이팅! 화이팅! 고맙습니다. 요즘 행복한 야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박세혁 선수가 또 오늘의 수훈 선수가 됐습니다. 소감 부탁드립니다. 우선 이렇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에 9회가 어떻게 보면 선두타자 좀 나가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됐었을 텐데 1루에 있던 주자를 도루하는 걸 잡아내면서 주먹을 불 끈지는 모습 봤거든요.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일단 오늘 이영범 선수가 그 주자를 잡아냈던 공은 던지기 위해서 준비했던 공이에요? 아니면 일단 형범이가 제일 잘 던지는 공을 던져서 그게 또 스윙이 나오는 바람에 또 작전이 걸렸는데 거기서 제가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주자를 죽였다는 뜻이에요? 주자를 죽였다는 뜻입니다. 주자를 죽였다는 뜻입니다. 자, 박세혁 선수의 행복한 야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오늘도 팬 여러분들께 정말 환한 미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계속 이길 수 있는 건 또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응원 많이 와주셔서 계속 이길 수 있고 계속 1위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소 보면 진짜 너무 많아서 호탕하게 한번 웃어주세요. 호탕하게. 고맙습니다. 자.